마이크 테스트 중? 이것저것 너무 심하잖아, 이거. 홈 경기인데, 심지어. 22위 팀 상대로, 어? 와, 진짜 쌍욕 나온다, 쌍욕 나온다. 아니,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진짜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 근데 막판에 너무 맨날 꿀 먹는 거 아니야? 맨날? 아이씨. 아이씨, 짜증나. 야, 골 가면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만 하지 말고, 이 새끼야. 지금 골을 쳐놔라, 좀. 아, 짜증나. 진짜, 부들부들 떨리네. 아, 솔직히 너무 심해, 진짜.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아프리카 돌리는 거 아니었으면 바로 지금 껐다 켰어요. 3연패 했을 때. 진짜 현실 감독도 얼마나 힘들지. 아, 이겼네? 아이씨, 아스톤빌라 이 새끼들 왜 이겨? 아, 직행 가능성이 점점 날라갔네. 이제 날라갔어, 직행 가능성은. 아이고, 진짜. 아니, 46라운드까지이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지금 78점이잖아요. 우리가 두 경기 남았는데 73점이고. 아, 완 날라간 거 아니구나. 아, 그래도 씨. 선비방 맞아요. 저 요거 안 합니다. 저 요거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아이씨. 아. 제가 볼 때. 이 옷이 잘안 맞는 것 같아. 이 옷이 잘안 맞는 것 같아. 제가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옷 갈아입고. 원인을 찾았네. 원인이 이거였네. 원인이 요코하마 첼시였네. 아, 이런. 내가 실수했어, 내가. 내가 실수했어. 이번에 이기자! 야, 왜또안 먹어, 이렇게 마우스가. 아이씨. 야. 아우, 책상, 씨. 아, 4연패, 씨. 아, 이거 왜? 아, 여기서 맥주 까면 이 19금방으로 바꿔야 되죠? 아, 화를 잘 내야 이게 스트레스가 안 쌓이는데 화를 못 내겠다. 야, 코치 어떻게? 코치 뭐? 아, 근데 왜 이렇게 버퍼링이 걸리지 이거? 야, 컴퓨터 니도 지금 나 흑색이냐? 마우스 안 먹어, 왜?
아이씨, 마우스 왜 이래, 진짜. 아이. 왜 마우스가 한 번에 안 먹어? 아, 짜증나게. 아, 아. 뭐야, 이거?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안 보이시죠? 이게 안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이런 게 떴어요. 이거 뭐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이런 게 떴어, 이런 게 떴어, 지금. 이거 누르면 꺼지는 거 아닙니까? 저장 안 되고? 아니, 아니,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아무것도 안 눌렀어. 이 컴퓨터 새 건데 왜 이러지? 하늘이 날 도왔나? 여러분, 나 이거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 하늘이 날 도왔나 봐.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 근데 컴퓨터 이거 새 건데 왜 이러지? 야, 이거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이씨. 여러분이 꺼지는 거 맞아요? 진짜로? 뭐야, 이렇게 나 설레게 해놓고 이거 눌렀는데 안 꺼지면 여러분 나 속인 겁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아, 노린 건 노리신 거 아닙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동입니다. 제가 이런 걸 노릴 정도로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알지 않아요. 예. 자, 그럼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아, 이거 누르면 꺼졌으면 좋겠다. 눌러볼게요. 누를까요, 말까요? 눌러야겠죠? 엑소 김민중님 안녕. 여러분, 분명히 꺼지는 거 같지? 이거 눌러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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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 꺼지잖아! 창피한데 되게 웃긴다, 이거. 아니, 나 근데 진짜 사연 표하고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었거든. 창피하다, 씨. 죽겠다. 아, 이 자동 저장이 한 달인가 두 달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아, 이럴 줄 알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진짜. 아, 이 게임이 정말 저를 즐겁게 하네요. 아, FM은 정말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보십시오. 1위! 아까 그 컴퓨터의 오류로 인해서 제가 사연표를 하기 전만 해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됐다. 그쵸, 선물 바로 쓰려고 하면 좋겠죠. 자, 여러분, 근데 다시 이걸 돌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휴가 갈까요, 진짜로, 휴가? 디벅님이 뼈를 때리시네요. 휴가 돌릴까요, 진짜? 아, 시간 많이 걸리는데 보시겠어요? 아, 원하시면 저는 뭐 그냥 가고요. 원하시면.
원하시면 저는 그냥 가도 됩니다. 휴가 안 들리고. 아, 음악도 되게 좀 말끔하네. 아, 제 꿈에, 제가 꿈을 꿨는데, 미들스브로전부터 3연패를 하더라고요, 꿈에서. 아유, 끔찍했어요. 스완지전까지 휴가를 가는 걸로. 꿈에서 제가 첼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꿈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리버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노랭게이님 저랑 같은 꿈 꾸셨어요? 희한하네 진짜. 자, 맞아 19골인데 이 새끼 과연 4경기 동안 몇 골을 넣을지. 제 꿈에서는 한 골도 못 넣었거든요. 아, 휴가 딱 열흘 갔다 오겠습니다. 열흘. 아니 지금 2부리그 올라와서 2부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휴가 가는 게 맞나 이거? 자, 휴가 갑시다. 아이, 가자. 열흘짜리, 열흘짜리 갑시다. 열흘짜리. 아니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근데 이거 챔피언십 미들스브리전 마자가 제 꿈에서는 4경기 동안 5경기 동안 한 골도 못 넣었거든요. 뭘 또 3연패 가자합니까. 이번에 진짜 정말 3연패 안 가겠지 설마. 아무리 그래도 이거 또 3연패 가면 조작이라고 봅니다 저는. 얘들아 그래도 감독이 없는데 좀 1승 이상하면 너무 내가 섭하다. 1승 1, 한 1승 1승 3무 정도만 해. 1승 3무 감독이 없는데. 감독이 잠깐 자리를 비움으로 인해서 팀이 성적이 좋아진다면 그것도 감독의 역량이죠. 자, 뭔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뭐야 졌잖아. 미들스브로한테 2대0으로 졌고요. 뭐야 이거? 뭔데? 아, 1대0 이겼어. 아, 허니맨이 골을 넣었어? 야, 너 올 시즌 첫 골 아니냐? 허니맨이 실제 썬더랜드 주장인데 우리 팀에서는 지금 계속 완전 후보였거든요. 아, 그리 야, 한 골씩 넣고 가라, 한 골씩 넣고 가. 마자는 이번에도 골이 없고요. 그냥 쭉 가봅시다, 쭉 가봅시다. 와! 여러분, 이거 제가 뭐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컴퓨터 껐다 켜져가지고 이제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휴가를 갔던 겁니다.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아, 크덤 다시 가. 크덤이 뭐의 약자예요? 아, 그러면 아, 크덤인지 뭔지, 크덤인지 뭔지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처장, 처장. 이제 완벽하다. 자, 게임이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아, 좋아요. 아, 아까 역시 꿈은 반대라는 거. 제 악몽을 꿨는데 역시 꿈은 반대네요. 아하하하하하. 좋아, 좋아, 좋아. 뭐야? 너네 다 찍었어, 내가. 이름 적어놔야겠다. 아, 이 새끼들. 오케이, 캐터몰. 엠블턴. 구치. 마자. 마오니.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은 내가 주전에서 빼겠어. 너희들은 내가 주전에서 빼겠어. 구치, 구치 아웃, 구치 아웃. 마자 아웃. 오케이. 아, 저 말 잘 듣는 선수라고 하고 싶은 게 모든 감독의 어떤 당연한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 야, 여러분, 이 감독에게 반기를 든 선수들을 감싸주면 안 돼요. 진짜로. 팀은 감독이 만드는 겁니다. 감독이 어디 감히, 어? 좋은 얘기 해주는데, 좋은 얘기 해주는데, 거기다 반기를 들고, 뭐, 사기가 나빠지네, 이러면, 그건 처벌을 받아야죠. 스타급 길숙선님, 저를 언제 보셨어요, 저를? 자, 가보겠습니다. 감독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께서 자꾸 제가 없으니까 팀이 이긴다 그러는데, 제가 감독이 있을 때 이 팀이 진짜 어떤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약간 못되게 생겼나 보죠? 거절하게? 아, 반갑게 인사해주시면 저도 네,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가자! 어우, 씨. 주간 해경님 안녕하세요. 야, 스타크 길성이 너무하시네. 왜 저한테는 제가 거절할 것 같아서 안 찍으셨는데 문성형은 찍어줄 것 같았나 보죠? 문성형이 인상이 훨씬 좋나 보죠? 아, 인상을 좀 제가 좀 잘 만들어야겠네요. 예. 반전이 있으시네, 스타크 길성님. 여러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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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추천이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마호니! 아이, 크로스 참 개같네. 꼴찌 감사합니다, 여러분. 슈팅! 슈팅! 파워! 아, 들어갔어요? 거봐요, 여러분이 추천 눌러주시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추천이 하나가 늘어나니까 골이 한 골이 나왔어요, 지금. 벨이 잦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에브라 형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이 배신자, 이 배신자 새끼. 자, 이렇게 끝나게 되면 근데 진짜 우승 확정하는 거 아니야? 선배한테 승격했습니다. 승격, 승격, 승격.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지전능하신 크덤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수님 볼까요? 프로메티우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이나시님 감사합니다. 정말 승격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운 하루였는데, 정말 즐겁습니다. 이제 두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우승이 굉장히 유력하죠? 그다 무슨,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전 크덤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가겠네요. 3부리그에서 두 시즌 만에 EPL로 직행하는 정말 명승부 명감독이죠, 명감독. 여기 금지어 설정 안 됩니까? 우리 채팅 금지어 설정. 제가 크덤을 금지어로 등록하겠습니다. 크덤. 오케이. 자, 여러분. 앞으로 그런 저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말은 좀 아껴 주세요. 그런 단어는 앞으로 이제 우리 채팅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경기는 팬들의 날로 또 지정이 됐네요. 두부치 그녀님 감사합니다. 크덤 입력해 보세요, 크덤. 크덤 입력해 보세요. 계속 저에게 칭찬의 인사, 바보검짱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짱이라고 해주시니까 절로 힘이 나네요. 칭찬 그만하세요, 여러분. 칭찬 그만하세요. 진짜 기분이 이제 우울했었는데, 악몽을 꿔가지고. 이제는 좀 마음 편해졌습니다. 여름 조작이라니요. 여러분이 계속 저한테 그냥 좋은 얘기 해주시는 거를 왜 저한테 얘기하십니까? 네, 크 의덤도 등록해놨거든. 우승 가능성에 대해 팀과 대화. 이 새끼들 또왜 지랄이야? 야! 지금 우리 승점 1점 맞다면 우승인데. 아까 제가 꿈에서 아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마우스를 집어던졌어요, 꿈에서. 근데 꿈이었던 게 확실합니다. 마우스가 말짱해요. 큰 돔이 뭐예요, 큰 돔? 거봐, 입력 다 되잖아요. 저는 언론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준페이님, 밥보검장 감사합니다. 디봉님, 19금 단어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좋아요. 제가 라치오에서 들여온 스프로카티도 첫 골을 넣습니다. 또 들어갔네요. 우승팀다운 클래스. 역시 감독이 오니까. 자, 한골더 넣나요? 더 넣나요? 야! 뭐야! 뭐야, 이게!
레드벨벳의 크덤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 몇 경기만에 꼴른 건지 모르겠네요. 슈퍼 피니쉬님, 리셋이 아닙니다. 리셋이 아니에요. 컴퓨터 오류를 위해서 꺼진 걸 제가 킨 거죠. 아, 리셋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마세요. 야, 근데 얘들아, 너네 너무 많이 늦는 거 아니냐? 너네 너무 많이 늦는 거 아니니? 너무 무리하게 넣는 것 같은데 지금.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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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리. 아 이런 씨. 무실점은 일단 깨졌습니다. 타티스 총. 총 초로 총 총 총 총. 에브라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썬더랜드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3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올라온 첫 시즌에 챔피언십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썬더랜드 팬들 무아지경에 빠져있고요. 썬더랜드를 챔피언십 우승으로 이끈 박보검 감독의 성공적인 운영에 역대 최고의 인물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까 뭐, 그 크래시 덤프, 저희 썬더랜드의 그 수호신의 이름은 이제 크래시 덤프로 하겠습니다. 네. 썬더랜드의 수호신, 수호 성인, 미스터 크래시 덤프님. 이름이 크래시고 성이 덤프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순위표 위에 있는 썬더랜드의 찬란한 이름 보십시오. 여러분 우승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뭐냐,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그 죽은 비서가 그 현빈이 위험할 때마다 등장해서 막 대신 죽여주잖아요, 그 적군들을. 저에게는 크덤님이 그런 존재인 걸로. 크래시 덤프님이. 와, 근데 아까 진짜, 아까 제 얼굴 보셨습니까? 아니, 많이 시뻘개져가지고. 아, 진짜. 꿈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선수들 좀. 아, 남은 시간 좀 보내라는 얘기죠? 한국 선수 영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주간 회계왕님 감사합니다. 역시 좀 사람 볼 줄 아시네요.